안 주고 그냥 타자랑 맞아서 이기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결과로는 무실점이니까 기분 좋습니다. 확실히 다른 야구장이랑 좀 틀리더라고. 약간 좀 어둡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야구장은 정말 좋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안타가 됐으면 힘들어질 뻔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그렇게 몸을 날려서 잡아주니까 너무 기쁘고 고맙다. 기자님은 친구야?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게 돼서 좀 팀 뭐 선수들이 하나로 잘 뭉쳐서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분위기는 뭐 매일매일 좋고 뭐 연승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한 게임 한 게임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팬분들께서는 5강을 많이 바라겠지만 뭐 저희 선수들도 물론 바라고 있지만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뭐 이기다 보면은 뭐 다른 팀들 뭐 결과에 따라서 저희 팀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불펜 피칭할 때까지는 이제 체인점 말고 좋은 구정이 없어서 민호 형이 그냥 오늘 체인점 말고 다 별로니까 체인점 많이 쓰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키움 타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고 또 저도 그걸 피하지 않고 붙어서 투구수를 초반에 많이 아꼈던 게 후반에 위기 상황에 힘을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운데 실투를 던져가지고 홈런으로 연결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뭐 제가 잘못 던진 거고 공격적으로 오늘 승부하려고 했기 때문에 후회는 남지 않는 것 같아요. 올해 지금 후반기 들어서 구속이 더 빨라지고 있고 힘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선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경기에 임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